네, 더빙입니다. 요 영상은 제가 1년도 더 전일 것 같아요. 1년, 한 2년? 2년까지는 안된것 같고요. 1년하고 2년 전 사이에 비어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채광이 좋죠. 하지만 지금 새로 나온 방이 세입자분이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보다 한층 아래입니다. 구조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특징이 책상이 없고, 옷장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 보시면 지금 열린 게 수납장 하나, 그러니까 옷장의 절반 정도가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옷장이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상이 아예 없고 그냥 다 옷장이나 수납장으로 되어 있는 집이 많지가 않죠. 최근 지은 집들 중에서 간간이 보이는데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요게 이제 2년 차될것 같고요. 전세 1억이고 대출 가능하게 나왔습니다. 이사가 2월 말이에요. 근데 세입자분이 살고 있어서 미리 연락을 하고 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퇴근하고 평일 한 7시 정도? 근데 미리 연락을 해서 세입자분 있을 때만 볼수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볼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일단 위치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지털역 사이.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 보시면 조원초등학교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근처입니다. 조원초등학교 근처 아니면 조원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신림 8동 조원동 주민센터 거기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층은 2층이라서 채광이 아주 좋았는데 새로 나온 층은 요거보다 한층더 밑이에요. 그러니까는 크기나 뭐 구조나 이런 거는 똑같을 건데 채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 층이 더 낮다 보니까. 제가 그 레이저 측정기를 안 쓰고 이렇게 줄자로 쟀던 거를 보니까는 한 1년 반 아마 초창기에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길이를 제가 그때 에어컨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에어컨에서 창문까지가 2m 75 정도였고요. 그리고 다른 쪽그 길이가 2m 50이었습니다. 근데 옷장이 한 60cm 정도 되니까 옷장까지는 한 3m 10될것 같아요. 저렇게가 2m 75에 저 벽에서 저 옷장 벽까지는 3m 10이고 옷장까지는 2m 한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분리된 공간은 제외한 길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80% 됩니다. 버팀목 되고 근데 LH는 안 돼요. LH 대출은 안 되고요. 이사는 2월 말 정도, 22일인가? 아무튼 2월 달 후반에 어느 정도 협의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가 7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보면 앞에 건물하고 거리가 있어서 채광이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아래층이니까 요 호수보다는 조금 채광이 좀안 좋을 걸로 예상은 돼요. 옵션은 풀옵션이고 관리비가 6만 원 아니면 7만 원 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반지하도 나올 게 있는데 일단은 지상층이 더 아무튼 메리트가 있어서 더빙으로 일단 광고를 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